어디 아파? 야, 다크서클 장난 아닌데? 아따 우영이 온대. 어? 우영이 온다고, 우영이. 야, 아까 연락 왔었어. 니 어디냐고 계속 강시. 왔냐? 야, 밥 먹었어? 먹었지. 시원이? 쭈 여기 있잖아. 어딨냐? 여기 있었는데. 우영아! 이 앞에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으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세은 언니고 언니가 언니예요. 응. 자, 갑니다. 레디, 액션. 우영이랑 헤어져. 이때 언니의 대답은? 아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잘 사귀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헤어지라고. NG! 언니 그러다가 진짜 우영오빠 100% 뺏겨요. 우영오빠 뺏기고 싶어요? 언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시 갑니다. 레디, 액션! 알지? 우영이 내가 먼저 사랑한 거? 우영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물러나주세요. 전 우영이 없이 못 살아요. 아, 아니죠. 언니. 언니 무슨 심파극 찍어요? 네? 아니 이거 무슨 차창으로 노란 손수건이라도 흔들어야 될 판이잖아요.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좀 더 강하게 나가요. 강하게. 언니 우영 오빠 진짜 뺏기고 싶어요? 만약에 이번에 진짜 못하면 언니 우영 오빠 그냥 뺏기는 거예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갑니다. 레디, 액션! 좀 비켜줄래? 내가 우영이 다시 만나야겠으니까. 아니, 선배면 다예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수박 씨. 지원아! 어? 언제 왔어? 나 방금 왔지. 뭐 하고 있었어? 어. 근데 누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 같아. 너 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응. 누가 낮술 먹었나 보다. 낮술을? 가자. 누가? 가자, 가자, 가자. 어딜 가? 가자. 어디? 언니, 화이팅! 케이크 줄까? 응. 내가 줄게.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러게. 그 있잖아, 우리 100일 기념으로 반지 맞추기로 한 거 있잖아. 응. 그거 좀만 더 일찍 할까? 왜? 아니, 나는 그냥 네가 빨리 내 사람이라고 자랑도 하고 싶고, 또 반지 맞추면 손가락도 이뻐 보이잖아. 걱정하는구나, 세은이 때문에. 그럼 우리 이거 다 먹고 반지 맞추러 갈까? 진짜? 빨리 먹어, 빨리 가자. 그래, 가자. 싸. 이거, 이거 어때?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은 착용하시고 자연스럽게 놓으시면 됩니다. 어? 감사합니다. 요즘에 가장 선호하시는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야 이거 봐, 너무 예뻐. 마음에 들어? 응. 진짜 예쁘다. 응. 이걸로 할까? 좋아, 너무 좋아. 오늘 바람 너무 좋다. 그러게.
너 괜찮아? 뭐가? 세은 언니. 지원아, 우리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왜? 난 네가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진짜 딱히 뭐 별로 해줄 얘기가 없어. 그리고 이건 우리 두 사람이 해결할 일이야. 우리 두 사람? 방금 그 말 난 빠지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런 말 아닌 거 알잖아. 솔직히 나 신경 쓰여. 아무리 태어난 척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너랑 나랑 아직 100일도 안 만났는데 그 언니랑 1년도 넘게 만났잖아. 우영아, 지금은 내가 네 여자친구야. 너랑 그 언니랑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지 정도는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밑바닥을 보여준 기분.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널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나는 질투하고 캐묻고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 나 같으면 얘기했겠다 그냥. 에이. 지원이도 말해달라고 하지. 아, 근데 싫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여. 야, 내가 지원이한테 말해주잖아? 그럼 지원이는 분명히 혼자 생각하고 엄청 속상해할 거야. 난 그게 싫어. 야, 근데 그 누나 어차피 복학하잖아. 복학하면은 얼굴을 계속 마주칠 텐데 얘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마주쳤어. 이 마주쳐가지고 악감정으로 머리끄덩이 막 잡고 싸워. 뭐 감당 가능하냐? 아, 난 못해. 진짜 상상도 하기 싫다. 내가 절대 그럴 일 없게 할 거야. 야, 아, 네가 더 잘 알잖아. 우리 지원이 얼마나 여린지. 또 세은이. 세은이도 겉은 세 보여도 저건 또 안 그래. 그러니까 뭘 해도 내가 할 거야. 선을 긋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그을 거야. 그게 세은이에 대한 예의고 지원이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 언니! 깜짝이야. 괜찮아요? 왜 그래요? 미안해요. 저 콧자리가 죄송해서. 아, 사람이 이렇게 심약해서 어떡해. 추어탕에도 먹어야겠네. 오랜만이에요, 선배.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네요. 1년도 더 됐네요, 언니 교환학생 가기 전에 봤으니까. 그러게. 가기 전엔 너랑 기준이랑 넷이 자주 봤었는데. 이렇게 됐네. 우영이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물어봐도 돼? 언니가 무슨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진짜 아니고요. 언니는 이미 우영이랑 끝났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언니랑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끝났지. 그래서 후회해. 언니 한 학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학교도 떠날 사람인데 전 솔직히 언니가 뭘 바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바라는 거? 저 우영이가 힘들어하는 거 다신 못 봐요. 아니, 안 봐요. 그러니까 우영이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우영이도 똑같이 말하던데. 너 힘든 거 싫으니까 혹시라도 너 만날 생각 하지 말라고. 우영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언니 괜찮아요? 왜요? 그 언니가 막 물이라도 뿌리고 그랬어요? 효원아, 난 전투에 나가려고 열심히 칼을 갈았는데 상대가 내민 게 칼이 아니라면 넌 어떡할래? 우영이가 그러더라. 너한테 집중하고 싶다고. 전 누나 놓친 거 하나도 후회 안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아했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더 잡을게. 지금 저한텐 지원이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해요. 제가 부탁할게요. 지원이 아프게 하는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누나라도 그건 제가 못 참을 것 같아요. 나 우영이 아직 많이 좋아해. 그래서요? 근데 우영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 그래서 너 만나보고 싶었어. 너 어떤 마음인지 확인하면 마음 정리가 확실히 될 것 같아서. 두 사람 내가 한동안 많이 미워할 것 같은데 너가 이해 좀 해줘. 둘이 행복하게 잘 만나라고 축복해주는 건 내 성격상 안 되니까. 창피했어. 누가 더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겨루려고 했던 게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내 밑바닥을 내보였다는 게. 아또 나 지원이 만났어. 미안해, 부탁 못 들어줘서. 와, 너 과제했어? 과제? 아니. 너 어디 가냐? 야, 니네한테 혹시 지원이 봤어? 오빠한테 얘기 안 했어요? 지금쯤 오송역 다 와갈 거예요. 생각을 좀 비우고 오고 싶다고. 우선 거기서 기다려!
내가 바로 갈게. 야, 뭐 이렇게 뛰어왔어? 무서웠어. 어디 가는 줄 알고. 으이그, 그렇게 무서웠어?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으이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두 얼굴의 사람이 된다. 네 앞에서는 다행이다. 한없이 착하고 좋은 얼굴. 너를 지켜야 할 때는 굳센 투사의 얼굴. 난 좋아. 어디 가려고 했어? 아니 있어. 가서 연락하라고. 아 왜 말도 안 하고 가. 예전에 어디선가 둘 중 무엇이 진짜 내 모습이냐고 묻는다면 답하겠다. 둘 다 나라고. 사랑할 때 우리는 다 그렇지 않느냐고. 나는 벌써 찾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 자꾸 네가 맘에 걸려. 넌 친한 친구라고 말은 하는데 딱 걸렸어 네 표정 다들.